뒤에 뭐?
잠깐만 잠깐만 이 자켓은 꿀장창이네. 아, 이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잘 입을게요. 네. 그리고 잘 탈게요. 네. 그리고 비나노, 그 다음에 또 호랭. 이거 뭐였죠? 우와! 우리 질문을 좀 풀어보자. 근데 너무 일찍 왔다 했네. 알았어, 알았어. 나도 추워. 나도 추워. 자, 지금. 오지 활동하면서 만족한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식상하다고? 아니에요. 볼 좀 쉬고. 자, 일단은 만족한 점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앨범의 특징은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2008년에 진짜 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쇼 무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말라 했던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게 만족하는 점이고, 아쉬웠던 점은 근데 아쉬웠던 점이 뭐 없네요. 왜 저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들 덕분에 앨범도 너무나 많이 팔렸고, 그리고 뭘죠? 됐어. 충분해 지금 이걸로. 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 아니시죠? 어려워 보여갖고. 자,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사실 그다지 없는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좀 짧게 활동한다는 거. 너무 짧아. 근데 이거 두 달 만에 원래 제가 좀 기괴한 거 아니에요? 날 몰라. 50, 40대는 한 달 했는데? 아니,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뽑아요. 자, 남자친구하고 사귄 지 거의 1년 됐는데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요? 손들어봐. 안돼 안돼 이거. 아니 뭐아 이거 이러지 마. 아 선물은 VCD. 그래 VCD. 그다음에 이건 영어인데 Hello Rain, where are you coming to Singapore? 네, 싱가포르 언제 가나요? 진짜 언제? Coming soon.
네,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3월 아니면 4월 뭐 베이비 페브리 인파미 커밍 아, 그 러브 스토리 뮤직비디오는 언제 나오나요? 아, 이게 완편이 있어요. 완편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아니, 전 다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내 말 하지 말라고? 같이 보자고? 왜? 예? 언제 나와요? 뭐가? 아, 반장 뽑아. 아, 러브스토리가 곧 나올 거예요. 자, 50분 동안 팬들의 응원이 마음에 들었는지 월드와이드 앨범으로 국내 활동을 시작. 자, 50 활동할 때 팬 여러분들 덕분에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무대에서. 그거는 정말 제가 늘 감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 그러니까 간식 아니 진짜 제가 이게 몸살이 너무 나갖고 힘들었는데 초밥이랑 그리고 야 진짜 너 때문에 잘 먹었다 여기 뭐야 뭐? 김신진 알았어 기억할게 근데 진짜 잘 먹었어요 그 간식이랑 뭐 과자들 많이 감사하시고 아 감사하시고 빵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뭐 떡도 너무 감사하고 아 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자 월드와이드 앨범으로 국내 활동을 하시나요? 요거 네, 들어갑니다 자, 지금 너무 재밌는 그 TV 시리즈죠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나 이런 그 아시아 드라마가 있어갖고 지금 드라마를 할까도 생각 중이고 그리고 지금 영화가 개봉이 지금 CG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시 아닙니다 시 시 때문에 지금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피드백을 못 받아서 지금 요 정도는 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나한테 도전적인 질문인데 언제쯤 지금 언제까지 지금처럼 춤출 수 있다고 생각해? 12번 누구야? 제가 솔직히 춤은 자신 있는데 그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막 큰 이런 큰 동작이 그런 스케일이지만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 멋진 밴드들과 제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하는 게 한 서른이 넘어가고 마흔 살이 넘어가면 웨인스 밴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도 인기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그래 도와줄 거야? 그럼 빨리 가서 CD 10장 써 자 일단 질문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쭉 제가 얘기할까요? 자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소리 질러요 자 그리고 주 몇 회 인터넷을 접촉하나요?
생각이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루 한 번씩 해. 그리고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아시아의 방탄시 공방 형식인지 콘서트 형식인지 국내 팬 참여에 가능한? 이게 아시아 앨범인데? 네, 패스. 자,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분. 가장 솔직히 자신 있는 부분은 입술. 요즘 댄스 오빠들이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죠? 아니, 집들이 많이 얼마나 나보다 있어? 맞죠? 아니,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죠? 아, 지나가는데 이제 남이 알아보지 않고 재홍이 형이나 뭐 이런 저희 댄서분들을 알아보고 뭔가 하는 거죠 뭐. 그리고 활동 오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왜 항상 겨울에만 활동하시나요? 나중에 동산? 아 근데 내가 오지 말랬는데. 어?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무실에 오지 마. 아니 춥잖아. 자 활동 오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왜 항상 예 그러니까 왜 겨울에 활동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왜 겨울에 활동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문자가 늘 그렇게 받아서. 자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팬을 보면 어떤가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진짜 안쓰러운데 그리고 내가 제가 바쁘니까 일에 정신이 팔리니까 신경 써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 꼭 이렇게 방송 있을 때 오시면 괜찮은데 방송 없는 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있으면 춥잖아요. 어? 뭘 가야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 안아줘요. 알았어 내가 안아주라고? 네! 언제? 자 이번에 어렵게 취직했는데 축하한다고 말씀해주고 아 이거요 진짜 축하하네. 네. 네 그 네 56번 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 지금 이렇게 주셔서 그리고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취직하셨으니까 네 이제 집중하시고 네, 여러분들도 전 늘 고마워 너무 고마운 게 또 요즘에 되게 또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도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막 그러는 게 정말 힘이 많은 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닌자 세신의 전 세계 예상 관객 동원 수 얘들아 우리 되는 것만 하자. 얘들아 안 그래도 닌자 세신 전에 스피드로 있을 땐 제가 장담고 모든 분들에게 흥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 모든 스타일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고요. 네, 근데 잘될 거예요. 제가 워낙 정말 자신있게 열심히 해서 네,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다섯 개만 더 뽑을게요. 이거랑 포함해서. 네? 자, 중화권에서 팬미팅을 따로 하나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곧 잡을 거예요. 영화는 언제 개봉하나요?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저도 잘 모르네. 오빐 팬애가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팬애에게 있어요. 이거 깊게 들어가지 마. 내가 힘들어. 아니 나 아니 그거 아니 많이 좋아하지 마. 나 여기 상처 받아. 나보다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있나? 한국에서 활동 계획은 네,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콘서트를 해야죠.
한 3월, 4월? 아니, 일단 한국 처음이래요. 한국 처음인데. 일단 콘서트가 잘 되면. 아니, 일단은 서울 한 번, 부산 한 번 할 것 같고. 아니, 나중에 앵콜, 또 앵콜을 다시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육개도시 이렇게 부산, 뭐 대구, 막 이렇게 한번 할 생각이에요. 네, 2008년의 마지막 날은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 같이 보내잖아. 그잖아요? 내가 살 거야, 그날 얼마나 오는지. 여기 MBC 어디서 하죠? 여기서? 살 거야. 소리 지르 했는데 소리 안 나오는. 내가 되는데, 눈에 되는 데까지 해볼게. 저는 지금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연이라고 해요. 오빠는 여자를 볼 때 뭘 제일 먼저 보시나요? 14살 차이 난다고요? 나? 어, 지금 몇 살이지? 16살? 아니다. 좋은 나이네. 처음 볼 때는 아니 근데 진짜 요즘 나이가 드니까 몸매를 보게 되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나는 많은 여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박스? 걔는 좀 있잖아. 걔는 좀 있잖아. 어? 아 언제 연애해? 알았어. 그러면은 여자친구 생기면 얘기하면 이해해 주는 거야? 어, 진짜? 어? 어, 여기 있어? 야, 그러면 얘기하면 또 욕하려고 그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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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얘기 안 해. 뭐라고? 그럼 여기서 올리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이거. 에이, 지난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제가 이거 선물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귀여워요. 써주세요. 이거? 이게? 아, 근데 이거를 돌려주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눠주라고. 내려가라 그랬어. 아, 그냥 이거 박스 주세요. 제가 일단 나눠드리고요. 이게 머니까 머니까 진짜 미안한데요. 제가 던져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거면은 자, 정답.
하고 노래를 하래 왜? 자, 집중! 어? 자, 얘들 알았어. 자, 여러분. 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사진 찍는 시간 한번 가질까요? 어떻게? 빨리 사진 찍어. 근데 내가 사진 찍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찍으실 건데 그냥 찍으시라고. 야, 그래, 준비, 준비. 자, 다시 우측부터. 가운데. 왼쪽. 자, 왼쪽. 자, 오케이.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2008년 다들 알차게 보내셨나요? 네! 자, 그럼 2009년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31일날 또 봐요. 네! 아, 그리고 어차피 또 내일 모레 또 보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정말 그 보드 장비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잘, 타고 잘 입을게요. 너무 고맙고, 그리고. 조심해서 타세요! 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있으니까 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메일로. 주소는 우리 제이 지메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노래 노래 진짜 목이 안 좋은데 하나 해야죠. 자, 일단 목소리 좀 잡아야 돼요. 자, 1절까지만 해주세요. 노래하잖아. 이래요. 안 보인다고? 알았어. 잘 보여요? 네! 알겠어요? Baby girl 행복한 걸 하루 종일 네 방에 난 언제나 있어 꿈속에서도 널 생각해 매일같이 바로 내 눈앞에 서 있어 내 모습 이거 봐, 매일이 안 좋지 않을까? 아, 진짜 목이 너무 안 좋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